자, 실질적으로 이제 환율이라고 하죠. 환율. 우리가. 환율인데, 여기에 이제 환차손이라는 얘기도 알고 계실 거고요. 환차익이라는 얘기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환율에 대한 흐름이거든요. 흐름. 그럼 환율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럼 돈이라는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돈은 약한 곳에서 강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강한 쪽으로.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 돈이라는 것은 달러 강세 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달러 쪽으로. 달러 쪽으로 많아지니까 이게 달러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달러 강세 나타나니까 원화는 약세 기조가 되죠. 원화는 약세 기조가 되죠. 원화가 약세,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죠. 원화가 약세니까 달러 강세가 되는 게 아니고, 개념이. 일단은 이 달러라는 것은 전 세계의 이제 기축통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게 안전자산이라고 보면 돼요. 시장이 불확실할 때마다, 이 기축통화라고 해서, 모든 시장의 기준이 되는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엔화하고 그리고 이제 달러하고 이두 가지를 우리가 기축통화라고 많이들 얘기했는데, 자, 엔화는 최근에는 이 엔화는 이제 기축통화로는 보기 힘들어요. 예전에 우리가 2010년도, 12년도에는 이때 이 엔화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70엔, 80엔 이랬죠, 뭐. 엄청났죠. 그 지금은 130, 110엔 이래던 거잖아요. 엔화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것은 엔화를 강제적으로 이 일본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찍었고, 그리고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예요.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마이너스 0.2인가 그럴 거예요. 얘들 마이너스 금리예요. 돈을 은행에 맡겨도 이자가 나오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은행에 맡겨도 마이너스니까, 은행 1년 동안 예탁을 하더라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의 선호도를 강제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지금 일본 증시 자체가, 글로벌 증시 자체가 이렇게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잘안 빠지는 것은 자기네들 돈으로 갖다 바쳤는 거예요. 그것이 해외 자산에 들어가서 갖다 바친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돈을 찍어가지고 자기네들의 부채를 여기 주식시장에 갖다 붙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 나중에 갑작스럽게 줄도산이 형성이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얘네들은 돈을 다 부채거든요, 그것이. 그러면 지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려막기를. 왜? 이자가 없으니까 돌려서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돌려막기를 하는 동안 경제가 살아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재평가를 받으시지만, 경제가 지금처럼 일본이 상당히 안 좋은 경제거든요. 지금 경제력 자체, 지금 수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또 내수가 안 좋죠. 그럼 나중에 이런 것들은 1, 2년 뒤 갑작스레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빠져버려요. 갑자기 엄청 심하게 빠질 수 있죠. 거품이기 때문에. 자, 이 넘었는데, 지금 그러면 달러는 뭐냐? 달러는 기축통화예요. 그냥 전 세계적으로 뭔가 불안해질 때마다 달러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가요. 위험자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죠.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금, 뭐 유가, 그리고 달러, 뭐 이런 것들을 다 현물이랑 현물 자산에 대한 선호도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 달러가 얘네들이 지금 금리 인하를 올해 몇번 했어요? 세 번을 했죠. 세 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 번을 했지만, 세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 강세잖아요. 한마디로 이 흐름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죠. 그럼 지금 우리가 금리라는 건요, 이자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통화량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게 돼요. 통화라는 것은 돈이죠. 돈에 대한 가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금리를 조정을 하면, 금리를 조정을 하면 실물 경제 6개월에서 1년 뒤에, 1년 뒤에 그에 따른 여파가 미치게 돼요. 그럼 지금 얘네들이 달러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올해 3번 했거든요. 3번 했지만, 그러면 이미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쳤겠죠. 달러가 약세가 나타나야지 정상이죠. 달러가.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1160원대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불구하고 1180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20원이 더 뛰었지 않습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글로벌 증시가 불안하니까. 그러면 지금 환율 밴드로 봤을 때 우리는 또 1180원이 된 거고, 그럼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나는 거고요. 달러 강세가 되니까 외환 보유고가 어떻게 돼요? 또다시 외국으로 또다시 빠져나가지.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돈의 흐름을 조금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크게 첫 번째는 금리를 바꾸는 거고, 두 번째는 바로 양적 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환율이 바뀝니다. 근데 양적 완화는 곧장 경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왜냐하면 돈을 곧장 여기서 찍어내버리니까 그 다음날부터 통화량이 바뀌어버려요. 근데 지금 금리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자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물경제 한 6개월,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지 영향을 미친다. 돈은 약한 곳에서 강한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막 기억을 하시더라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달러는 기축통화다. 그래서 달러를 약세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쉽게 약세가 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